드디어 7주년을 맞은 코옵은 7주년을 맞아 신규 또는 복귀 유저분들께 크리스탈 5,000개 쿠폰을 드려요. 먼저 게임에 접속하신 후 설정, 계정 설정에 들어가셔서 크리에이터 부스트에 코드 입력하기를 누르시고 쿠폰 코드를 입력해주세요. 단, 입력기한은 11월 9일 23시 59분까지이며 계정당 1회만 입력이 가능합니다. 신규 또는 복귀 유저라면 꼭 잊지 말고 크리스탈 받아가세요. 자, 안녕하세요. 정택입니다. 오늘 이제 쿠키랑 오븐 브레이크가 업데이트가 되었죠. 예, 7주년 업데이트가 됐는데, 자,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낙원의 나침반, 아무튼 그냥 간단하게 점수 증가 이렇게 써있죠. 이 나침반 보물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. 자, 일단은 트로피 경기 가서 지금 이제 램프 그리고 낙원 나침반 그리고 청사초롱 보물 이렇게 세 개를 좀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, 청사초롱이 일단 쿨타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가지고 그냥 가볍게만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알겠죠? 자, 맵은 그냥 여기서 쓸게요. 오늘도 신나는 놀이동산 여기서 그냥 무난하게 한번 써보자고. 자, 갑니다. 뭔가 그 나침반이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이제 막 최근에 이제 막 버프 먹거나 신규 보물들보다는 점수는 좀 낮을 것 같아. 점수는 낮지만 슈퍼 자력이 된다는, 그쵸? 변신할 때 슈퍼 자력이 생기는 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막 점수가 좀 오른 것만 해도 감지 덕지가 아닐까 싶긴 하네요. 개인적으로. 나침반 아까 먹었거든? 먹은 걸로 치겠습니다. 아까는 먹어졌기 때문에 이거 내가 선달을 좀 못해가지고 플레이타임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먹은 걸로 치겠습니다. 진짜 먹기 직전에 입에 닿자마자 뱉어버리네 그냥. 자, 일단은 한 바퀴 돌아봤고 요거 말고도 한 번만 더 달려보자. 보물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좀 꿀타임 좋은 애들 없나? 몰랑말랑떡 부적 대법적? 브로치는 좀 안 좋았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껴볼게요. 아, 큰일 났다. 나 이거 망했는데요? 아, 제발! 잠깐만. 근데 이거 쿨타임이 다 애매할 것 같은데? 방금 능력을 썼다고 해도? 자, 일단은 세팅은 끝났고요. 계산을 좀 해볼게요. 요게 이제 기본 점수, 그리고 기본 점수가 1500만 점 되고 이게 8번, 코인 8번에 250만 점 15번. 그러면 이제 영원한 꿈의 램프로 버는 점수가 6250만 점? 이게 맞나? 자, 대왕 대법전 한 번 발동했을 때 350만 점, 그치? 그리고 몇 번 발동했어? 17번? 그러면 이제 곱하기 17 하면은 요것도 5950만 점 정도가 되네요, 그쵸? 일단은 장파 점수는 뺐어요. 장파 점수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순점수라고 보기 좀 힘들지. 그 다음에 유령 부적 스티커 한번 발동했을 때는 433만 2천 점 응원단 뺀 거고요. 그리고 14번 발동했어? 곱하기 14 하면은 6064만 점 이 정도가 나왔고요. 얘도 쿨타임이 안 좋았다는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. 근데 램프도 솔직히 쿨타임이 안 좋긴 했어. 쿨타임이 다 안 좋더라, 나침반 빼고는. 삼색 몰랑말랑떠 얘도 한번 발동했을 때는 점수는 410 거의 7만 점 되고요. 곱하기 14 하면은 깡 점수가 되게 낮네. 근데 잘못 셌나? 14 맞는데 쿨타임이 진짜 안 좋아서 그런가 봐. 14번 맞아요. 내가 잘못 센 게 아니었어. 일단은 깡 점수는 이게 내가 뭐 젤리를 먹어주는 것도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쿨타임이 정말 여기 지금 6개의 보물 중에 최악이긴 하네요. 5836만 6천점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청사초로 곱하기 2 해야 되죠? 두 개씩 나오니까 곱하기 2 하면은 한번 발동했을 때 점수는 320만 점 맞죠? 여기다가 19번 발동했으니까 곱하기 19를 하면은 청사초롱은 깡점수가 6080만 점 그나마 점수가 준수하게 나왔네요, 그쵸?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버프먼 오늘의 주인공이죠? 얘가 점수까지 좋으면은 진짜 좋은데 쿨타임 안 좋은 보물들보다는 점수가 좀 높아야 되지 않나 싶긴 해요, 개인적으로. 와, 근데 나침반 점수가 좀 세다. 일단은 한번 발동했을 때 깡점수는 320만 점 일단 곱하기 이제 19를 하면 되겠죠? 19를 하면은 오, 점수가
청사초롱이 똑같네? 생각해보니까 점수가 청사초롱이랑 똑같은데 얘는 이제 유틸기가 있죠? 청사초롱도 나름 풀타임이 물론 이제 나침반보다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제 청사초롱이랑 나침반이랑 비슷하다는 점 점수가 일단은 깡점수가 좀 좋게 나왔고 쿨타임이 너무 딱 맞아가지고 점수가 당연히 다른 보물들보다는 좋게 나왔네요. 일단은 뭐 가볍게 이렇게 비유를 해봤는데 플레이타임 아니면 이제 플레이하는 조합, 맵 막 이런 거에 따라서 보물 이제 점수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.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보물들이 쿨타임이 더 좋았다, 다른 보물들도 막 쿨타임이 딱 맞았다면은 나침반보다 깡점수는 셀 거야. 그치? 근데 나침반도 웬만한 맵에서 쿨타임 좋으면은 잘 쓰일 것 같네요. 확실히 일단은 뭐 가볍게 여기까지 알아봤고요. 우리 낙원 나침반 버프를 먹었는데 보물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